RC 독립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 RC 비행기 입문한 초보 비행사 서울진입니다. 제가 비행기에 입문하면서 여러 선배님들께 배우고 공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부터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 가지씩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버 테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버의 중립을 알아보거나 또한 서버의 가용 범위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매우 유용한 그런 물건입니다. 옆에 있는 이 배터리는 서버 테스터를 사용할 때 BEC를 통한 이렇게 전압을 맞춰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 배터리를 이렇게 보이시죠? 네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서버 테스터의 전원을 인가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BEC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변속기에서 나오는 전원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또한 사용상에 휴대도 간편하고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잠깐 치우고요. 그럼 한번 전원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렬 연결해서 매직 테이프를 연결한 다음에 이게 오른쪽에 전원을 받아들이는 이것에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노브는 서버가 잘 작동하는지 각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노브입니다. 그리고 버튼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수동 가운데에 뜨면 이 노브의 설정된 값과 상관없이 이 서버 테스터가 서버에게 연결되어 있는 서버에 항상 중립적인 값을 중립을 맞추도록 값을 내보내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더 버튼 누르면 서버가 최저부터 최고까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버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비행기를 입문했던 스카이 서퍼에서 나온 서버입니다. 약간의 작동상의 문제가 있어서 빼놓았는데 오늘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여기 테스터에 보면 마이너스 극, 가운데 플러스 극, 위에 S 시그널이라고 아웃쪽에 되어 있습니다. 제 것은 이렇게 세 개의 서버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이쪽에는 BC나 아니면 전원을 인가해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시그널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연결하면 소리가 나면서 작동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 모드에서 정해진 값마다 단계별로 움직일 수 있고 무엇보다 이 노브와 상관없이 가운데 LED가 들어왔을 때는 서버가 무조건적으로 중립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립을 알게 되면 우리가 비행기를 조립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수리할 때 타면을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토 모드로 최저부터 최고까지 자동적으로 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버를 한개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변속기에 주로 연결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서버 테스터의 주된 임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 가지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체를 세팅하기 전에 송신기와 수신기를 바인딩을 먼저 하면 편안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때를 이용해서 서버 테스트를 이용해서 준비된 서버는 빼내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체에 미리 준비해 놓은 이 수신기의 전원을 인가하면서 LED가 들어오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인딩을 기체에 BEC를 연결하지 않고도 미리 해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 말고도 변속기를 세팅하거나 할 때에도 이 서버 테스터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